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CNB 아파트 컨텐츠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카드팩 하나를 깠었는데 제가 얻었던 카드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못 뽑은 카드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최마의 전설 한 팩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울트라레어 또 다 뽑을 수 있을까요? 제발 진짜 중복만 나오지 마라. 중복 나오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 바로 한번 까봅시다. 허잇. 자, 오늘도 빠르게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AR이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보여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오케이, 짜잔. 자, 오늘도 100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빠르게 까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이안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른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중복만 나오지 말자. 으, 여기 가죠. 아, 이거 초장부터 느낌이 조금 쎄하다 약간. 와라 쪼!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폭탄공 나왔습니다. 마네킹 귀신 아귀. 아, 첫장부터 약간 애매하다. 지수! 오! 새로운 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구하리 짜증나. 리온을 짝사랑하는 여자아이래요. 예, 리온을 좋아하는 구하리를 질투합니다. 하이! Nope. 아,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요 퇴마사 진명 얻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게 슈퍼레어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타락한 진명 있잖아요. 그게 울트라 버전으로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녀석을 얻어야겠어요 꼭. 자, 빨리 가봅시다. 나와라 진명아. Nope. 이렇게 안 까죠? 아이씨, 뭐지? 버그 걸렸나? 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은 AR이 되는 카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AR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AR을 하면 될 것 같아요. AR 카드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좀 중복이 조금 많다. 이쯤에서 하나 분위기 반전으로 좋은 거 나올 타이밍 왔어. 제발 떠라! 제발 입질쟁이! 병원 귀신? 아우, 강림이 어머니! 하하, 오, 네비로스. 이것도 중복이야, 어째.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 이 AR 새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이제 네비로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오, 뭔데, 뭔데, 뭔데? 오! 튀어 나온다. 끼야! 네! 직소야? 제한 시간은 10초. 10초. 시간 내 풍선을 모두 터뜨리면 넌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 오케이, 10초 동안 풍선을 터뜨려야 합니다. 오케이, 애들 구하자 스타트. 빠라라라라라 아빠라라라라라 아빠라라. 자, 여기서 한 명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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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오! 와우! 야, 이거 AR 카드 퀄리티 대박이네요 여러분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울트라레어가 빨리 나와야 돼요. 설아, 아, 보석 목걸이, 아, 또론, 인형술사. 아! 아니, 진명아, 아니 너 말고 있잖아, 네 겁나 센 버전 있잖아, S급 진명. 와, 이거 망삘인데? 이거 나오면은 이거 이러다가 이안까지 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슈퍼레어 중복은 조금 크다 타격이. 아니야, 할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여. 아직 못 뽑은 카드들 많다. 그래, 구인에 얻었었지 맞아. 인싸 좀 그만 찾아. 나 그냥 아싸 할래. 큰일 났다. 역대급 출석의 흐름이 잡혀버렸습니다. 아니, 아, 왜 카드깡에서까지 출석의 흐름이 잡혀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나와주면 안 될까? 나 진짜 현질을 했는데. 와, 지금 몇 팩 갔죠? 다섯 팩 갔는데 현재까지 중복 그 자체예요. 자, 끝내 승리한다. 저주의 반지, 입질쟁이. 아, 인사첩. 또 덤터로서. 아, 오! 우리 또갱이! 저번 시간에 또갱이 이거 레어판 얻었었죠? 그것도 중복이긴 한데 이거 AR 한번 봅시다. 잠깐만. 오, 뭐야. 오!
이건 아니야. 집으로 귀신이 들어온다네. 문 열린 집에 귀신 신발이 놓여 있다네. 양갱이 소환하기. 주문으로 해서 양갱이를 소환해 봅시다. 양갱이 소환. 허이. 귀신이 들어온다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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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아! 또갱이 등장.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찾았다. 찾았다. 오우야 오우야. 아!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래요. 오우. 다행히 제가 안 걸렸나 봅니다. 어? 오호호호! 힝! 아, 속았지. 마지막까지 뭐랄까 공포의 정석을 보여주었어요. 오! 오호! 슈퍼 레어 카드 빌리된 스마트폰. 심지어 이거 AR도 되는 겁니다. 오호. 게이드? 자, 그러면은 빙의된 스마트폰 한번 살펴봅시다. AR 소환. 따라랑 따라라랑. 오오오. 어, 눈알 뭔데? 어? 오! 내 친구 이드라. 친구야, 안녕.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 이드라. 너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위에 사람 오는 것을 가질 수 있어? 아, 제발 부탁이야. 이드라. 우리 소중한 친구잖아. 우리 친하잖아. 이드라. 이제 너 혼자 있어? 고마워. 이드라. 사실 나 지금 너 만나러 왔거든. 이드라. 이제 거의 다 왔어. 이드라. 아, 이제 너 보이는 것 같아. 아유, 도착했어. 아유, 힘들어라. 이드라.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뒤돌아봐. 알았지? 이드라. 자, 하나 둘 셋. 짜잔! 이드라. 어, 뭐야? 어, 갑자기 일 안 한다고 여기서? 이드라. 어? 너 나 안 보여? 레알? 진짜? 이드라. 어, 이상하다. 애들이 이렇게 하면 보일 텐데. 이드라. 내가 다시 하나 둘 셋 할게. 꼭 셋이라 할 때 돌아봐야 돼. 응? 알았지? 오케이. 이드라. 자, 하나. 이드라. 아, 둘. 이럴 줄 알았어. 와, 야, 이들아, 이거 이렇게니까 되게 겁나 무섭게 생기긴 했네요, 귀신이. 아, 여러분들 이거 패턴 너무 뻔하잖아요. 예, 요 정도에 놀라면은 좀 곤란합니다. 가자. 아, 슬렌더맨. 아, 이거 이 황금 똥돼지 이거 빨리. 슬슬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또동이는 들어가시고. 와우! 탐욕의 포시차 금돼지. 이번엔 황금똥 싸는 금돼지가 아니라 리얼 금돼지가 등장했습니다. 자, AR이 있거든요. 표시가 돼 있죠. 한번 살펴봅시다. 나와라 금돼지. 나는 탐욕의 포식자 금돼지. 탐욕의 포식자 금돼지. 요. 털보소. 아, 잠깐만 이거. 때려가지고 어, 황금을 오지게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부자 각이에요, 여러분. 대폭발 뿅. 판타스틱. 자, 뭐 주실 건가요? 뭐 더 주는 건 없냐? 일단 흐름 좋다.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중복이 좀 많이 없고 못 얻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아, 전혀 귀신. 어, 신비 대박. 무려 슈퍼 레어 버전의 고퀄리티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전 신비는 레어 카드였거든요. 그래, 주인공인데 최소한 슈퍼 레어급 정도는 만들어 줘야죠. 우리 귀여운 신비 만나러 가봅시다. 뺏뺏뺏뺏. 예, 오늘의 코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와라 순간 이동의 요새. 꺄. 오, 순간. 오호. 오호. 오!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는. 어.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또 업데이트된 귀여운 신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슬슬 울트라레어가 등장할 타이밍이 왔어요. 오! 울트라레어 강화 개마검! 와, 개멋있다 이거! 이거 강림이검 강화시킨 건데? 야, 저 이거 마법이 울트라레어 나온 건 또 처음 보네요. 오케이, 일단은 울트라레어 또 새로 등장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진명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하... 일단은 근데 이거 강화템하고 상당히 멋있는데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 상상이 좀 안 가긴 하는데 AR 야 강림 천사가 마기 기운을 봉인한다! 와우 강화템하검 자 부적 강림된 부적의 힘 우호! 어허 야씨 어디까지 뻗어있는 거야 이거 자 부적의 힘이여 솟아나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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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버전별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악의 기운을 봉인한다 이게 무슨 부적이었죠? 이게 와 파란색 아 노란색 부적의 힘이여 솟아나라 버전별로 강화 테마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는 이 빨간 게 제일 멋있다 이 초록색 파란색도 되게 잘 어울리는 거고요 이게 보니까 울트라 레어 카드가 한 세트당 한 개만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야 또 몰라 여기서 역전각 보자 대박각 노리자고 예언서 너가 이제 진명이를 뽑는다는 예언이 그 담겨있는 그런 예언서일 겁니다 까뽕 아니 그 고스트한테서는 안 나오더만 왜 여기서 이렇게 성실하게 출석을 혀 또갱아 하나만 제발 마지막 카드의 주인공 나와라 진명